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차기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일단 토트넘 핫스퍼는 2001년 다니엘 레비 회장과 조 루이스 구단주가 구단을 인수하면서부터 팀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다니엘 레비 회장은 정말 프리미어리그의 그 어떤 구단에서도 볼 수 없었던 효율성 넘치는 팀 운영으로 토트넘 핫스퍼의 투자 대비 가치를 극대화시켰고 2010년대 초반 가레스 베일, 루카 모드리치, 저메인 데포 등 주축 선수들을 바탕으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데 이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시대에는 챔피언스 리그를 무려 4연속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해내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가레스 베일, 루카 모드리치 등 유망주들을 영입해 월드클래스로 키워서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와중에도 크리스찬 에릭센, 손흥민, 데일리알리 등 유능한 선수들을 차례로 영입하면서 그 빈자리를 잘 대처했고 심지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단 한 명도 영입하지 않았던 2018-2019 시즌에는 팀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올려놓는 등 프리미어리그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극도의 효율성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역시 완전 영입 선수는 브리안 힐, 에메르송 로얄 단 두 명의 선수만 여름에 추가를 했고 이 두 선수가 팀에서 자리를 잡는 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팀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바라보고 있는 역시 토트넘 핫스퍼다운 엄청난 효율성을 발휘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이러한 구단의 성격과는 정반대에 선수의 대거 영입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를 해왔던 사람이고 구단의 야망을 먼저 평가한 뒤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만큼은 다니엘 레비의 기존 스타일을 버려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풋볼 런던에 의하면 다니엘 레비 회장이 최근 연설에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토트넘 핫스퍼 구단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돈을 쓰겠다고 약속하면서 안토니오 콘테가 재정적으로 뒷받침될 것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토트넘 핫스퍼의 프리미어리그 시즌 홈에서의 경기는 일요일 점심 번리를 상대로 끝났다. 그리고 그 후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경기장 주변에서 선수들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퍼레이드가 있었다. 다니엘 레비는 마지막 홈경기를 앞두고 릴리 화이츠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서포터들에게 직접 인사하는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그의 연설에서 그는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새로운 영입에 쓸 돈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안토니오 콘테의 장례를 둘러싸고 많은 추측이 있었는데 이 이탈리아에 있는 구단이 UEFA 챔피언스 리그 진출뿐만 아니라 우승에 도전하는 그의 고매한 야망과 맞설 수 있기를 열망했다. 다니엘 레비는 구단에 공식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우리는 2021년 6월 회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단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제시했고 선수단에 상당한 투자를 했지만 영입을 개선해야 했고 1월 이적 시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우리의 퍼스트팀과 여자팀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번 시즌의 마지막 3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우리가 다음 시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굳게 믿는다. 경기장에서 성공을 보려는 욕망과 결의는 클럽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다니엘 레비는 전 감독인 누누 산투의 지도하에 시작했던 시즌 초반을 언급했다. 그는 포르투갈 감독의 퍼포먼스가 우리 모두가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인정했고 신속한 결정이 내려져야 했다. 그는 분명히 두 번의 하프타임으로 이루어졌던 시즌이었다. 작년 여름 힘들고 좌절스러운 시즌을 보낸 후 우리는 우리 모두가 보고 싶어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시즌을 시작했고 시즌 동안 감독을 바꾸는 것은 결코 이상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안토니오 콘테를 데려오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계속 출전할 기회를 박탈해서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안토니오 콘테와 그의 코칭 스태프가 그들의 방법을 주입하고 체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로 합류한 선수들과 함께 그들의 역량은 우리가 4위 안에 드는 것을 놓고 경쟁하게 만들면서 첫 번째 성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라면서 다니엘 레비 회장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데려오는 투자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에서 로드리고 벤탄쿠르, 데안 쿨루셉스키 등 영입 선수들로 팀 전력이 향상되는 효과도 톡톡히 봤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다니엘 레비 회장도 이번만큼은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니엘 레비 회장이 팬들에게 약속한 만큼 정말 이번만큼은 돈 쓰는 토트넘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